야, 오늘은 골목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막창집 한 곳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노란 천막 위로 석굴집 글씨 보인다고 해서 여기는 해물집이 아닙니다. 해산물집처럼 보이기 위한 사장님의 페이크였고요. 간판을 보시면 정확히 막창집이 맞습니다. 자, 실내입니다. 실내는 오래된 노포치고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메뉴판인데 메뉴판에 여러가지 메뉴가 있지만 이 집은 저 돼지 생막창이 가장 맛있습니다. 자, 기본찬들은 눈으로 빠르게 한 번씩 훑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집 막창 소스에 이 청양고추와 쪽파 다진 걸 아주 많이 넣어야 제대로 맛이 납니다. 자, 이제 돼지 생막창 2인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알던 돼지 막창하고는 생김새가 조금 다르죠. 자, 이게 이 집의 장점인데 사장님이 한쪽에서 초벌을 싹 다 해서 가위로 손질을 전부 해서 이렇게 갖다 주십니다.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아주 제대로였습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이제 나와야죠. 네, 한 잔 제대로 들어가 봤고요. 항상 말하지만 우리의 간은 쉴 시간 없이 일을 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이 집 막창이 왜 맛있냐면 다른 집 막창보다 유독 고소한 맛이 많이 나는데, 자, 일단 막창의 질이 좋고 사장님의 초벌하는 기술이, 이건 어디 장인이 따로 없을 만큼 정말 노릇노릇하게 초벌을 잘 해주십니다. 굽는 사람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막창은 어느 정도 먹어갈 때쯤 계란찜과 비빔밥을 시켜서 된장찌개와 함께 먹어볼 거고요. 이 집에 그래서 막창에 소주 먹다가 마무리로 이 비빔밥과 된장찌개 시켜 먹는 걸 추천드리고요. 막창을 2인분을 먹건 3인분을 먹건 이 집에서는 분명히 배불렀는데 이 비빔밥을 시키면 네, 다들 먹죠.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냄비 바닥까지 긁어먹는 사람이고요. 자, 이 집에 껍다구가 있어서 마무리 안주로 껍다구를 시켜봤는데 우리는 또 소주에 껍다구는 못 참죠. 이 집 껍다구 별기대 안하고 시켜봤는데 정말 쫀득하니 아주 이빨에 착착 달라붙는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껍다구 구울 때 팍팍 튀는 거 싫어서 안 시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집은 사장님이 그 팍팍 튀는 것 다 맞아가면서 초벌로 해서 갖다 주시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끝으로 이 집 가서 주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가서 일 본 후에 물을 안 내리면 네, 그냥 죽습니다. 저 글씨체 보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죠. 물 꼭 내리세요.